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번 미국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Happy Easter. 예, 이스터가 부활이란 뜻입니다. 부활절이란 뜻이에요. 행복한 부활절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Happy Easter. 예, 발음이 아주 좋으시네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축하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본질은 더도 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워낙 기가 막힌 뉴스들이 많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웬만한 뉴스에는 요새 눈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작전을 펼칠지 모른다고 해도 별 반응이 없고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뭐 늘 하는 거니까 생각하고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나라가 들썩거리더니 감옥에 들어가니까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민족에게 어떤 뉴스가 눈이 번쩍 뜨이는 뉴스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뉴스는 너무 오랫동안 울고 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 되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장차 우리가 온전히 부활할 것을 예고해 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이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라면 부활신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어서 부활의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이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차례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부활의 순서표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기대하며 날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예배는 매년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10년 믿은 분들은 10번 부활절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부활절 예배 안 빠졌다면요 20년 예수 믿은 사람은 20번 부활절 예배 참석한 것입니다. 30년 예수 믿었으면 30번 부활절 예배 참석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매주일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구약의 안식일 때문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날, 바로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갓집에 가서 돼지고기 수육은 실컷 먹고 가면서도 누가 죽었는지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매주일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의 부활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부활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한 몸이 될 때 어땠을까, 어떨 것인가 상상해 보셨습니까?
부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몸이 하늘의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뭐 스마트폰이 필요할까요? 냉장고, TV, 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세탁기, 아파트, 자동차 이런 게 천사가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부활하면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의 불에 다 풀어 헤쳐져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활 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들, 돈, 물질을 꼭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작 천국 갈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해간다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생각은 하지 않고 악착같이 땅에만 쌓아두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쌈짓돈을 더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산다면 과연 이 사람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미선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휴거한다고 흰옷을 입고 예배당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한 날입니다. 그런데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의 일입니다. 직구준 기자가 다미선교회 대표되는 이장림 씨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이장림 씨는 자기가 한 달 후에 10월 28일 날 나는 휴거합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기자가 당신이 하늘로 휴거하면 이 땅에 물질은 다 소용없으니 재산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장림 씨는 시가 10억 원대의 저택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장림 씨가 딱 잘라서 거절하더랍니다. 이장림 씨의 마음은 어떤 심보입니까? 영광스러운 휴거를 원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집문서도 붙들고 있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태도는 꼭 이단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태도가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오늘 부활절에 심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확신이 있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확신이 있는데도 옆에 있는 형제를 죽도록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서 그 미워하는 형제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과연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목격자들의 생생한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을 우리도 갖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들었던 이야기라서 뭐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한 것, 예수님의 부활한 걸 봤다는 증인들,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행간을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행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후에 5절입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단 말은 죽었다는 말의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제가 행간을 읽어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행간을 읽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행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행간이 무엇입니까?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사도는 왜 이렇게 제일 먼저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베드로 사도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대부여와 같은 베드로를 존중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또 여자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페미니즘 문제보다도 여기 행간에서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만큼 부활 전후가 드라마틱하게 바뀐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활 전에 베드로 사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작은 계집종에게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벌벌 떨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새로운 소명을 받고 그 후에는 죽음을 내놓고 전도하다가 마침내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세 장 준비했습니다. 이번 로마를 방문할 때 제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입니다. 이 예배당 옆에 이렇게 찍은 거라서 멀리 있어서 제가 좀 각도가 좀 잘 안 나오는데요. 이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그림입니다. 또 하나 그림 보이세요? 저것도 좀 약간 흐린데요. 저것도 예수님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묘사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잘 보시면 가운데 발자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하나는 베드로 발자국. 저건 조금 이게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저게 어디 있는 거냐면요. 이 카타콤에 이 아피아 가도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피아 가도라는 말을 몇 번 썼는데 이게 요즘 가면 우리 고속도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죠. 이 아피아 가도가 이 로마로 뚫리는 최초의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빠져나가면 이제 로마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붙잡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얼른 도망가라고 이 고속도로, 당시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코바디스 도미네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십자가에 매달라 다시 죽으러 간다 하니까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아까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런 사진입니다. 한 사람의 겁쟁이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놓았고 평생을 아니 죽을 때까지 주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행간은 6절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야 사도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 순교할 수 있지만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기독교의 전파와 부흥은 사도들도 애를 많이 썼지만 사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 500여 평신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00여 형제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여기 보니까 본문에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했는데 500여 형제의 대다수는 몇 명 정도였겠습니까? 뭐 넉넉히 양보해서 많이 양보해서라도 뭐 대다수가 한 70% 살아있다고 할 때 약 350명이 고린도전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아주 심해서 가까이는 사마리아로 더 멀리는 안디옥을 비롯한 소아시아로 이 500여 형제들이 다 흩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들을 베드로 그래서 이 소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흩어졌다는 의미는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들이 부활을 안 믿었다면 굳이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흩어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활의 교리를 전하다가 핍박이 너무 심해 로마 군병들을 피해 나그네 생활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전 인생을 걸어도 전 재산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게 본문에 쓰여진 500여 형제 속에 담긴 행간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더 많지만은 한 가지만 더 행간을 살펴보면 바울사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사도는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자신의 체험을 기록도 했지만 바울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에 보면 물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만은 9장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사가 실려있고 또 사도행전 22장에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변론할 때 내가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고 증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론할 때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바울사도는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했습니다. 바울사도와 500여 형제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베드로 사도와 500여 형제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무엇이에요?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내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500여 형제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향과 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쫓겨다닐지라도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바울사도는 로마에서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 부활은 내가 끝까지 외쳐야 될 메시지이고 바로 내가 죽음과 바꿀 수 있는 메시지, 복음이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와 쌍벽을 이루는 기독교의 기념일이다. 2번, 부활절은 감사헌금하는 날이다. 3번, 계란 먹는 날이다. 4번, 연합성가대가 칸타타하는 날이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1, 2, 3, 4번 중에 이 정답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느꼈고 500여 형제들이 목숨을 걸고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소식은 어떤 뉴스보다도 큰 뉴스입니다. 아니 이것은 뉴스가 아니라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다시 부활한다고 해도 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활한다고 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도 베드로 사도와 500여 형제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 그러면 내가 잘 믿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신앙의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을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부활을 예고한 구약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부활을 성취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 안에서 생생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2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풀려질 때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찬식을 통하여서 성찬을 할 때 떡을 떼어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졌다고 그랬어요. 성찬식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말씀. 끝으로 세 번째로 베드로와 500여 형제 그리고 바울사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나타났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록을 보면 한결같이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가 아니라 모두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해서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찾을 때 찾는 거 찾아야 돼요.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거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철저하게 주께 의존적인 수동태적인 자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었습니까? 아기처럼, 아이처럼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매년 맞는 부활절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확신하시고 이 세상의 재산과 소유를 뛰어넘어 저 세상 천국을 확신하시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의 증인들의 그 증거를 들어보면서 그 행간의 의미를 발견하며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됨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천국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는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